안녕하세요, 유대지입니다. 여러분들은 사냥을 하다 보면은 큰 종소리가 나면서 엄청나게 큰 거북이가 섬 같은 거를 등에 메고 걸어 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. 여기는 조금 후반부 지역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원래 메테오 같은 거 날아오진 않습니다. 저 거북이가 요 각 3개에 여러 마리 있어요. 저도 다 찾은 건 아닌데 한 3, 4마리 정도 본 것 같은데 쟤네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가까이 일단 가주시면 여기 발에 해골 이끼 같은 게 끼어 있어요. 보이시죠? 무기로, 아무 무기로 때리면 이렇게 벗겨집니다. 발에 이렇게 발마다 다 달려있어요. 뭐 다 떼줄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떼주시면 됩니다. 한 붙어있는 거에 한 60% 정도 떨어지면은 이 친구가 무너지거든요. 요 거북이들마다 공격 방식이 미세하게 약간씩 틀린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마법 쏴대는 애들도 있고. 근데 보통은 요게 제일 어려웠던 놈인 것 같고 보통은 그냥 얌전하니까 바른 거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차분히 깨주세요. 깨다 보면 갑자기 뭔가 쓰러지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. 천천히 피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.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시체 하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사체를 조사하면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추억들이 쭉 나와요. 하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전 다 사용해서 실제로 놓고 여기는 이제 내가 먹었던 아이템만 뜨는 거예요. 요거를 복제합니다. 그러면 저 추억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혹시나 기존의 추억을 이미 써버렸는데도 복사를 할 수 있나요? 라고 말하는데 복사 가능합니다. 저도 지금 저기 추억은 여러 가지 떠 있지만 실제로 저 추억은 다 사용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. 저기에 뜬 거는 내가 이때까지 먹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